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9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오늘 태국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희망적인 소식들이 나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즐거운 소식들보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이슈가 되는 소식들이고 또 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꼭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트래블버블 협정이 최근에 세계적인 C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하고 질병관리국이 최근 사회적 분위기들이 C19 감염 예방 관련해서 너무 느슨한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 올해 들어오는 해외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80% 정도가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에서 최근 몇몇 국가들의 C19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었던 트래블 버블 협정을 연기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의 총 책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논의하려고 했었는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재감염 사태가 급증을 하는 관계로 보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당초 태국 정부에서는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들을 선별해서 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8월 초에 첫 번째로 해외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태국 관광부에서는 중국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푸켓을 포함한 섬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특히 푸켓은 트래블 버블 계획에서 중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선정한 곳이거든요. C19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중국인의 비율이 4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확산 사태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면서 태국 민간항공청에서는 자국 항공사들에게 국제선 재개 계획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래블 버블 계획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태국 정부에서는 자국민 대상으로 국내 관광을 더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청장은 현지 관광이 국가의 항공산업 재건에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고 사업자들이 여행을 재개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가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구매액을 높이고 항공 분야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국 교통부와 모 대학의 전염병학자도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C19 감염 사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로 인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질병관리국과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최근 태국 내 사회 분위기가 C19 감염 예방에 다소 느슨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태국 질병관리국 부국장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는 모습, 그리고 대규모 행사에 마스크 미착용 인원이 많았다는 내용, 해변, 사원, 기타 오락장소 등에 대규모 군중들이 운집해 있던 그런 사진들이 미디어에 올라와 있던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긴장이 너무 일찍 풀어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태국 국내에서 40일 동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들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6주 동안 폐쇄가 되는 호주의 일부 지역 사례들을 인용을 하면서 현재 세계 각지에서는 C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의 타위신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동안 국경을 넘어서 밀입국을 했던 불법 노동자들 약 3,000명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을 수 있으니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인사들 모두 태국인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열심히 손을 씻고 군중이 많은 곳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호주, 크로아티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시 바이러스의 2차 확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방심을 하게 되면 태국 또한 2차 유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의 C19 관리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재차 확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들이 공개석상에서 신신당부한 사항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에서 올해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80% 정도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7월 1일에 발표된 예상보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67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은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고인데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국 민간항공국에서 국제선 여객기에 착륙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해외발 국제선 항공기에 태국 도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항공사는 올해 8월이나 9월경에 국제선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긴축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자연히 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의 수를 줄어들게 합니다. 올해 전 세계 GDP가 약 3%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관광청의 총재는 이전에 예측된 전망에 더해서 약 4.9%가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 침체가 사람들의 관광 수요에 영향을 주고 관광 경기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3분기에는 약 30만 명, 4분기에는 약 120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정부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또는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각 나라들과 트래블 버블 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걸릴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하면 태국에 눈에 띄는 숫자만큼 관광객들이 들어오려면 12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청의 총재는 태국 여행의 성수기가 끼어있는 4.4분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작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무려 90%나 떨어진 수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은 선별적으로 국가를 개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까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태국 외에는 국제여행객들에게 전면 개방을 한 국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몰디브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만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상호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태국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 중이었던 트래블 버블 계획의 관광업, 항공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교민분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제한적인 관광 개방이긴 하지만 침체되었던 해외발 관광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는 C19 확진자 증가가 그칠 줄 모르고 있고 한국에서는 2차 감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에서 다시 재발해서 결국 폐쇄가 되었죠.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 모두 태국에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자 하는 나라들입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C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트래블 버블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은 관광산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트래블 버블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19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국경을 열어서 감염 사태를 겨우 잡아놓은 태국에서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여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태국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반가운 소식, 희망적인 소식, 그리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아무쪼록 다음 방송에서는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